유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말을 해야 법제주의가 벌었습니다. 강석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과거 두 번이나 도망한 노주한 이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14일 이재명 대표는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한다는 검찰에 대해 겁을 먹고 말하기를 이해가 잘 안 된다. 제가 어디 도망간답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6일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제1야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떠나겠습니까? 일거수일투족이 지금처럼 생중계되는 제가 가족을 버리고 거주하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자서전인 이재명은 합니다. 여기에 보면 과거 두 차례나 도망간 전력이 있었습니다. 어제 6월 19일 그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가 그것을 보도했는데 그 내용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1야당 대표가 노주할 우려가 없는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한 이재명 더불당 대표의 과거 도주 경력이 19일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변호사 시절 고소 사건에 연루된 뒤 경찰 수사를 피해 몇 달간 전국으로 도주했는데 그 과정이 변호사 출신답게 치밀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서전 이재명은 합니다에서 2002년 분당 파크부 특혜 분양 폭로 당시 경찰 수사를 피해 도주했던 사실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변호사였던 이재명 대표는 검사를 사칭해 현직 성남시장을 취재한 KBS 추적 60분 PD와 공모한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서전에서 만약 PD가 고소 내용대로 내가 시켜서 검사를 사칭했다고 말해버리면 나는 곧바로 구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나는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일단 숨어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응도로 강했다고 썼습니다. 김영수배 신분이었던 이재명 대표는 원주 치약산으로 가던 중 경찰의 신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미리 준비했던 대로 동생의 인적 사항을 불러주었습니다. 만일 상황에 대비해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만일의 상황에 그러면서 다행히 근무이 까다롭지 않아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며 그 길로 평창에 도착해 연락해야 할 곳에 모두 연락을 한 뒤 휴대폰 배터리를 제거하고 설악산 쪽으로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나는 강원도 지역을 돌다가 경찰의 추적망이 좁혀져 오는 것 같아 다시 서울로 향했다며 여관을 전전하다가 결국 성남경찰청을 찾아가 자수했다. 그때는 이미 피디도 벌금을 물고 나온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사건으로 구속된 뒤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년 뒤에 또다시 그런 사건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2004년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조례 발의를 위해 성남시민 서명운동을 주도했던 이재명 대표는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부결되자 서명운동 회원들과 함께 시의회 증거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의원이 폭행당했고 의회 집기가 손상돼 이 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자로 고발당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서전에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시청 바로 옆에 있는 주민교회 건물 시야로 몰래 피신했다며 경찰에 붙잡히면 곧바로 구속될 처지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교회는 명동성당이나 조계사처럼 경찰이 함부로 들어와 체포할 수 없는 일종의 체포권 구역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유세 때
이 사건을 언급하며 두 번째 구급대기실에서 도망갔다고 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성남시장 선거 출마를 결심했다는 이재명 대표는 일단 수배자 신문에서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였다. 안동지청에서 검사부를 일할 때 인연이 됐던 이땡땡 지청장은 그 무렵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땡땡 변호사는 성남지청장을 찾아가 나의 불구속을 설득했다. 결국 사건은 벌금 500만 원을 내는 것으로 종결되었고, 나는 변호사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썼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017년 국정농단 사태 때는 현재 대통령 신분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언제 도망갈지 모른다, 구속하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과거 2017년 3월 30일 영장실질검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구속이 당연한 사안이라고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주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을 때 이재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범죄 행위가 중대하고 범죄를 부인하고 있고 언제 도망갈지 모른다, 증거인멸 정황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며 강력하게 구속하라고 외쳤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해당 발언을 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여부가 사법이 살아내 죽었는지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박근혜 대통령은 어디 도망갈 것 같아서 구속되었습니까? 관련자들의 4명이나 죽기나 했습니까? 그러면 구속된 공범을 찾아가서 알리바이를 준비하라고 증거인멸을 획책하기를 했습니까?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2017년 이재명 자신의 한 말에 따르면 구속할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과거 노무현의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 수석 비서관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이재명 혼자 법원 가서 정장심사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정진석 의원도 제가 있으면 대통령도 감옥 보내야 한다고 성찬 사람이 이재명 성남지사 아닌가 하며, 제1야당 대표는 죄를 지어도 감옥에 가지 말아야 한다면 국회에서 제1야당 대표 사법처리금지법을 통과시키라고 말했습니다. 더불당의 이상민 의원도 이재명 대표를 향해 권성동 모델, 즉 권성동 의원이 직접 법원에 나가서 영장 심사를 받았던 사례를 다루라, 그게 깔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당의 부산 지역 부당파 정치인인 김혜영 전 의원은 민주당이 집단 망상에 빠져 있는 것 같다며 이재명 대표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박지원 전 더불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향 가결을 촉구했습니다. 더불당의 조응천 의원은 14일 불교 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체포 동향 부결을 당론으로 한다, 저는 이것을 결론이 반대하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우리 당이 계속 주장해왔던 것이고 지난 대선 때도 공약으로 했던 것이다. 반대 당론은 거기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라나 어느 단체나 조직의 주도자는 일단 성품이 진실하고 좋아야 합니다. 이재명은 사람이 아니라 괴물입니다. 이런 놈이 대통령 되었다면 국민 혈세를 가지고 수천억, 아니 수조 원의 불법 자금을 만들어 먹었을 것입니다. 이런 놈이 대통령 안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이런 놈이 대표로 있는 더불당이 장애투쟁한다고 합니다. 개인범죄를 정치투쟁하려는 미친 당입니다. 해지시켜야 됩니다. 최근에 들리는 말로는 이재명 대표가 뭐 휴대폰 배터리를 꺼버리고 어디로 전쟁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진짜 내로남불이죠. 자기가 하면은 아니고 남은 무조건 덜 실수고. 되겠습니까? 아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들의 더러운 탐욕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져 가고 있으며 우리는 깡패들과 소리 없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상식을 외면한 채 붉은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말로 상처받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우리 행동이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시옵시며 나라와 국민들에게 유익을 지키는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영생을 위하여 성령으로 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목소리만 청종하여 말씀대로 행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